5mm 트로카. 지금 박시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은 아이 시시 란치실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답니다.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더 이상 무리입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그 점을 터져라는 거고요. 보호자들 항의서가 생각보다 많네요. 예, 제가 이미 재단 쪽에도 다 넘겼습니다. 저한테 언질이라도 주시지 않고요.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동안 쓸데없는 짓만 했어요. 이거 한 방이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걸. 네, 이걸로 박시원과 원장님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 물론이죠. 100% 확신합니다. 아이고, 점심 한끼 드시자고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병원 식구들 먹는 건데 직접 체크해 본 지 오래돼서요. 아, 직원 식당이야 선대 이사장님 때부터 신경 많이 쓰셨죠. 저기 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박 선생에 대한 환자 보호자들의 항의서가 재단으로 들어왔어요. 예? 박 선생의 의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게 주 내용이고요. 아니, 항의를 하려면 병원에 직접 들어가지 뭐 재단에까지. 모르시겠어요? 누군가 조종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병원 재단에까지 그런 항의를 하는 보호자는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낮춰. 유착도 별로 없고 앞에 베이스도 바로 보이잖아. 중수관막도 두세 번쯤은 정리되겠고. 어려운 케이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거의 다 됐어. 석셔. 수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통 앞에. 예. 저녁에 응급 생기면 수술하지 마세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요. 괜찮아. 박시호는 아직 거기 있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와. 네, 김 간호사님. 네, 바로 갈게요. 저기 아주머니, 너무 죄송한데요.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요.